청주 KB 스타즈 경기 중계방송에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안덕수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창호 감독이 팀을 오랫동안 이끌고 있습니다. 베스트5 먼저 살펴드리죠. 김진희, 박지현, 박다정, 홍보람, 김송희아 선수입니다. 베스트5 먼저 나와 있는데요. 여뮤나, 심성영, 김민정, 김소담, 강희슬 선수가 KB 스타즈의 다섯 명의 베스트5입니다. 두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참여 좋았습니다. 아, 좋죠. 지금 비선 선수. 다음에 있는 여문아. 아, 좋아요. 지금. 아, 예. 인사이드 리버스 갑니다. 득점 강희슬. 아, 지금 백스크린에 의해서 아주 좋은 플레이 나왔죠. 네. 자, 데이비스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수비를 투투 안에 점프레스에서 3-2, 2-3 뭐 여러 가지로 갖고 가고 있어요. 인사이드 키동작 이후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김소니아. 아, 역시 김소니아 선수예요. 수비의 움직임도 아주 좋아요. 네. 자, 반대편 여민호 선수 손 들고 있고요. 스윙 게임 빠져나갑니다. 아, 좋아요. 미드레인지 게임 김소담. 인바운드 패스 KB 스타즈. 강의실 오른쪽 코너 가볍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예. 정말 깔끔한 아. 클린샷. 넘겨주고요. 강의실 다시 던지는데요. 석점. 처음입니다. 인사이드 골밑 여민아. 아, 예. 아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어렵게 살려주나요? 자, 허연 등 맞고 뒤로 쳐주고 김민희의 찬스 마무리합니다. 강의실 자, 걸렸나요? 던집니다. 트롯 아, 예. 어, 지금 양지수 선수가 들어왔네요. 시즌 네 번째 정규리그 출장 양지수입니다. 골밑 이번에 마무리 잘해줍니다. 최희샘 바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경기를 풀어주는 최희샘. 강희슬 5초 자, 시간 안에 떨어졌어요. 직접 던집니다. 오, 예. 오, 강희슬 아. 아무래도 우리은행은 축구이기 때문에 6라운드에 네. 자, 그래도 계속 잘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바로 던지는데요. 트롯! 아, 예. 갑니다. 석점! 강희슬! 이 선수가 미국에 가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예. WNBA 워싱턴 미스틱스에서 왜 이 선수를 팀원으로, 예, 팀메이트로 지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받아쳐줍니다. 자, 6점 차가 됐습니다. 2.3초. 8점 차. 김은선 다운 패스 김소니아 찬스 만들고 던집니다. 해결하는 김소니아. 정면 다시 나왔고요. 5초. 김은선 패치고 들어갔고요. 드롭 갑니다. 김은선. 아, 김은선 선수. 리듬과 템포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김은선. 네, 지금도 슛이 올라갈 때는 좀 안정력을 보였거든요. 네. 김민정 석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찬물을 끼우는 김민정의 석점. 오른쪽 끝으로 최희진 왼쪽으로 정리합니다. 앤드원. 자, 코너에서 다시 한번 공 나옵니다. 인사이드. 아, 해결해야죠. 서윤 상대로 마무리합니다. 앤드원 박지영입니다. 자, 막혔습니다. 두 명의 더블팀 세 명까지 달려붙습니다. 공 뒤로 남았고 3초 2초 더블 클러치 정리합니다. 아크로바틱한 김소니아의 유연성. 아, 어, 이 박자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악보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최희진 선수 좋습니다, 지금. 네. 빠른 득점하고 내려오는 최희진입니다. 공격을 빨리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른쪽 코너에서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자, 박지원을 못 봤어요. 먼 거리 딥스리 김은선 리바운드 투백 해결하는 김소영의 엄청난 탄력입니다. 박지원 김진의 베이스라인. 자, 반대편 커딩 걸렸고요. 오우, 이 공을 마무리하는 김소니아 역전 성공. 김진희 게스트 드리블 짧게 들어온 박지현 도망갑니다. 연속 득점 연속 4득점 올리는 우리은행. 자, 시간이 모두 사용됐습니다. 전반전 역전에 성공한 채 우리은행이 앞서고 있네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은행의 수비가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트위션 달려주고요. 커빈 중앙에서 최희샘 석점! 아, 예. 메이드 시켜줍니다.
4점에서 KB서드 3쿼터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풀어주나요? 풀어줍니다. 심성영. 아, 심성영 선수. 자, 석점에서 석점으로 우승한 KB서드. 김진희 자신있게 던집니다. 트로! 갑니다. 김진희. 공보란 왼쪽으로 공 가운데 여기서 공 빼앗깁니다. 너무 급했어요 박지현 선수. 그렇죠. 주구야 성공. 아 좋아요. 해결. 강희슬이 잘 봐줬네요. 네, 김민영 선수 잘 뛰어줬고 강희슬 선수 정말로 잘 했었습니다. 네. 공을 던집니다. 성공합니다. 석점 파티. 선수는 약간 급하거든요. 아 지금 네. 많이 급해요. 뚫고 던집니다. 오, 아, 이건 들어가네요. 컨택됐을 때 아,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죠. 바로 립을 향해 아, 예. 두 포인트. 자, 강희승은 들어오면서 코너로 김진희 자신 있게 던집니다. 트로! 아, 예. 갑니다. 김진희. 양지수 왼쪽 볼 이었습니다. 최희진 돌파 던집니다. 아, 오, 좋아요. 마무리합니다. 8점 차. 자, 김진희. 이번엔 쏘지 않고 팝니다. 득점 찍지 못합니다. 공격이 와도 꽃밖에 돌아가는 김순희야. 득점 선수 없어서 안 되거든요. 득점 선수는 최희진. 오, 트로! 갑니다. 아, 예. 아, 이 각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DNK의 김지현 선수도 그렇지만 홍보람 선수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렵게 던지는 호인. 아, 예. 아, 지금 김진희 콘테스트를 끌고 들어오죠. 포스트업. 왼쪽으로 선택합니다. 김순희야. 김진희 돌파 앤드원입니다. 자, 시간은 충분히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찬스 걸렸나요? 홍보람 3점. 아, 예. 홍보람. 아. 홍보람 선수입니다. 어렵게 던지는 심성현. 자, 이번 쿼터도 마무리는 우리은행이 조금 더 앞선치 정리를 했습니다. 김순희야! 페이지를 가르는 김진희의 패스. 김순희의 엄청난 주력. 그렇죠. 가운데 연결. 아 좋아요. 패스. 외곽으로. 최이생. 공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연습이거든요. 그렇죠. 벤치전 강희슬. 어렵게 던집니다. 엔드원입니다. 박지원의 파울을 얻어냅니다. 강희슬. 자, 홍보람이 어느새 가까이 붙어 있고요. 던집니다. 마무리합니다. 아, 역시 강희슬입니다. KB 사주를 이적한 후에 근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강희슬 선수가 지난 경기 이어서 또 20득점 이상을 찍어줬네요. 네. 22득점 올리는 강희슬입니다. 김소니야. 편안하게 점프슛. 자, 포스업을 하겠죠. 김은선 선수로 미스매치. 그렇죠. 외곽으로 와이드 오픈. 아, 성공합니다. 김민정 주급의 석점. 지금은 급했어요 우리은행이요. 인사이드 연속 득점을 향해 드롭합니다. 따라가는 KB스타즈 연누나. 김소니야. 자 공간 보이나요? 패스 뒤로 하베이스입니다. 던집니다. 김은선 석점. 성공합니다. 예. 김은선의 석점. 아. 루키 김은선. 석점 뿌수도 굉장히 높았고요. 예.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강희슬 바깥쪽에 석점 성공합니다. 역시 무너지지 않은 강희슬. 인사이드 강희슬 패스를 내줍니다. 김민정 투포인트. 아, 예. 성공합니다. 아 김민정 선수 오랜만에. 자 발 떨어지기 직전인데 패스가 나왔고요. 강희슬 잘라 들어옵니다. 강희슬 손 바꾸면서 정리합니다. 예. 강희슬. 아 강희슬 선수가 항상 저런 특기가 있어요. 자 리바운드 커요. 홍보람 주고받고 김은선에게 가운데 연결. 김순희 아, 인사이드 뛰어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아, 최이생. 예. 아이솔레이션 가나요? 스텝백 투 포인트. 아, 정리합니다. 황희지요. 아,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시작됩니다. 김민정 득점. 아, 네. 다시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은미를 상대로 박지현 연속되는 아이솔레이션. 아, 좋아요. 아 이제 뭐 정말 많은 스킬을 갖고 있는 박지현 선수예요. 네. 자, 심성영 너무 강했고요. 급백 득점 정리하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86대 79로 승리를 거두는 우리은행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 만나보겠습니다. 김순희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20...
있죠. 김승현 선수의 1초도 쉬지 않았네요. 지금 40분 풀타임 출장이었습니다. 40분을 풀타임을 뛰어도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선수일 거예요. 네. 워낙에 대단한 선수예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김선영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후배들한테 엄청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겨서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너무 애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신랑분이 항상 이 우리은행에 응원을 오는데 아산체육관에 네. 많은 힘이 되고 있나요?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나요? 뭐 힘들 때 항상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지금도 한 달에 계속 훈련만 하니까 오빠도 항상 응원해가지고 밥도 챙기고 네. 밥도 챙겨줘요? 네, 요리 진짜 잘해요. 뭐를 잘해주나요? 약간 웨스턴 스타일 한국 음식 말고요. 네. 파스타랑 막 그런 걸. 네. 네,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을 또 잘 해준다는 남편 자랑을 한번 좀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박혜진 선수가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선수가 없이도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팀워크가 좀 맞았는지 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좀 부담 있었어요. 네. 또치 언니 발목 안 좋아서 좀 우리도 좀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 근데 우리 끝까지 팀이어서 진짜 다행이었었어요. 네. 네. 네, 김준현 선수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은행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경기 감각에 대한 측면도 감독님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40분 풀타임 뛰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몸 컨디션이나 아니면 후배 선수들과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요? 힘들었어요, 사실. Yeah, I think they play really well, you know, until the end. And it's hard for everyone, you know, but I'm glad we were a team until the end. And how was the chemistry? The chemistry was really good, yeah. 어린 친구들과도 같이 뛰어봤는데 뭐 그런 케미 부분에서는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다들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조금 어린 선수들이 잘 메워준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뭐 KB 스타드 상대로 3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예, KB를 만나면 상당히 선수들이 좀 전투력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예, 우리 항상 그래요, 사실은. 네. 뭐 지수도 좀 없어서 우리 마무리 in this side we could do like a play so it was a little easier also on rebounds. 일단은 지수 선수가 안쪽에서 리바운드를 잡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로웠던 것 같고요. 지수 선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KB를 만나면 항상 좀 그런 부분, 전투적인 부분 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